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중국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짜면 저는 못 먹습니다란 말을요. 太咸我不能吃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해열제를 드셨나요? 라는 말은 열을 물리는, 열을 빼는 약을 복용하셨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您服用退烧药了吗?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세 번째, 3kg을 빼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손님, 3kg을 제거해주세요라고 이해하는 请您取下三公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에 나와있는 11강 기본 문장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는요. 천저 때 식이 귀에 천저 때 식이 귀에 어떠어떠한 때, 어떠어떠한 시기, 어떠어떠한 기회를 이용해서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뜨거울 때를 이용해서 빨리 드세요 라고 이해하는 천저러 콰이츠바 천저러 콰이츠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날씨 좋을 때 빨리 놀러 갑시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좋은 날씨를 이용해서 빨리 가서 놀아요 라고 이해하는 趁着好天气快去玩吧趁着好天气快去玩吧 이렇게 올해는 도전 500문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군데더기 없는 설명을 통해서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입 앞에까지 갖다 드리는 수업 방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제발 제 말을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千万别忘了주르륵 제발 뭐뭇을 잊지 마세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제 말을 잊지 마세요 뒤에다가 제 말만 딱 집어넣게 되면 千万别忘了我的话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휴대폰 챙기는 걸 제발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뒤에다가 휴대폰을 챙기다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千万别忘了带手机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너 마침 잘 왔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동사 더 정하오 즉, 마침 잘 뭐뭐 하셨네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너 마침 잘 왔다라고 말하고 싶을 땐 온 정도가 마침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你来的正好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당신 마침 말씀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말한 정도가 마침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你说的正好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저도 어느 게 맛있는지 잘 모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요. 我也不知道 뭐뭇은 저도 잘 모릅니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게 맛있는지 잘 모릅니다라는 문장은요. 저도 몰라요. 어느 것이 맛있는지 이러한 구조로 我也不知道哪个好吃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저도 어느 게 예쁜 건지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땐 저도 잘 몰라요. 어느 게 예쁜지 이러한 구조로
我也不知道哪个好看。我也不知道哪个好看。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했었지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문장 끝에다가 라이저, 문장 끝에다가 라이저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방금 전에 뭐뭐라고 했었지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했었지라고 말하고 싶다면 내가 방금 전에 어떻게 말했었지라고 이해하는 我怎么说来着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내가 아까 뭐라고 말했었지 이 말은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했었지라고 이해하는 我说什么来着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趁着热,快吃吧! 千万别忘了我的话! 你来得正好!我也不知道哪个好吃! 我怎么说来着? 자, 이어서 또 쌩쌩 달려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뭐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반복되는 동사 사이에 라이 취, 반복되는 동사 사이에 라이 취를 갖다 붙여서 이리저리 뭐뭐 하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뭐 하세요? 라는 말은요. 이리저리 걸으면서 뭐 하세요? 라고 이해하는 走来走去干什么?走来走去干什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땐 이리저리 생각해도 없네요. 방법이 라는 구조로 想来想去没有办法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편하게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请随便动作 마음대로 편하게 뭐뭐 하세요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세요라는 말은요. 따르다 편리함을, 즉 편리함을 따라 보세요라는 문장 구조로 请随便吧 이것만으로 가능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말하는 동사만 뒤에 딱 넣어서 편리함을 따라 말씀해 보세요라고 이해하는 请随便说吧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어디에 예쁜 게 있죠?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날요 주르륵 어디에 뭐뭐가 있죠?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예쁜 게 있죠?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뒤에다가 예쁜 것만 딱 넣어서 어떻게 날요 하오 칸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어디에 맛있는 게 있죠? 맛있는 것 이것만 딱 뒤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날요 하오 츠더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요 며칠 자주 비가 내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这几天老동사 여기서 老는요 늘다란 뜻이 아니라 자주란 뜻으로 쓰인다.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 요 며칠 자주 뭐뭐하다란 패턴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며칠 자주 비가 내립니다 뒤에다가 비가 내리다만 딱 집어넣어서 这几天老下雨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겨울에 요 며칠 자주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다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这几天老下雪 그렇죠.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문장입니다. 아무 때나 오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随时也都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언제라도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오세요 오다라는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随时都来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언제든지 저를 찾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찾다 나를 이러한 구조만 딱 집어넣어서 随时都找我吧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走来走去干什么请随便吧哪儿有好看的这几天老下雨随时都来吧 자, 그럼 이어서 상용 문장을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방금 입고된 상품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这些都是명사 이러한 것들이 모두 뭐뭐입니다.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이것들 모두 뭐뭐이다. 방금 막 들어온 물건 이러한 구조로 이것들 모두가 방금 들어온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这些都是刚进的货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시간 맞춰 오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请准时동사 이때 준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일정이나 일시에 시간 맞춰 뭐뭐 하세요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뭐뭐해 주세요 손님 시간 맞춰 오다 이러한 구조로 손님 일정이나 일시에 시간 맞춰 오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는 请您准时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와 비교해서 꼭 정해진 시간에 약 드세요. 즉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약을 먹으세요라고 말할 때는요. 준시라는 단어보다는 请按时동사 안시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 请您按时吃药 그래서 여기서는요. 준시, 안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분은 저희 단골 손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这位是주르륵 이분은 뭐뭐입니다.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이분은 뭐뭐이다. 우리의 오래된 고객. 즉, 이분은 우리의 오래된 고객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는 这位是我们的老顾客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를 3회 복용하셔야 합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应该一天동사 동작의 양 하루에 몇 번 뭐뭐 하셔야 합니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문장의 구성을 보면 뭐뭐 해야 한다. 1일에 먹다 3번. 즉 1일에 3번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는 应该一天吃三次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은요. 이 옷은 드라이만 가능하며 물세탁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只能A 不能B 오직 A 해야지 A 해야만 가능하며 B 하면 안 된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이 옷은 오직 뭐뭐 할 수 있다 말려서 빨다 그리고 뭐뭐해선 안 된다 물로 빨다 이러한 구조로 이 옷은 오직 말려서 빨 수 있지 물로 빨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는 这件衣服只能干洗
不能水洗这件衣服只能干洗不能水洗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这些都是刚进的货请您准时来 这位是我们的老顾客应该一天吃三次这件衣服只能干洗不能水洗 자, 이어서 쭉쭉 달려봅니다. 평소 어떤 색상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빙창 동사 즉 평소에 뭐뭐하다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손님 평소에 사용하다 어떤 무슨 색깔의 것 이러한 구조로 손님 평소에 어떤 색깔의 것을 사용하나요? 이렇게 이어서 말해보면 您平常用什么颜色的?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평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이때 평소란 말을요. 빙창 말고 빙스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손님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您平时喜欢什么款式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조차는 아침 6시부터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땐 종 시간 카이시 언제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조차는 언제 언제부터 아침 6시에 시작하다라는 구조로 조차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자오찬 종 자오상 6시 开始早餐从早上6点开始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송금하실 건가요?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을 땐 您要동사吗? 뭐뭐 하실 건가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면서 문장의 구성을 봤더니 손님 뭐뭐 하려고 하다 붙이다 돈가 즉 손님 돈을 붙이시렵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는 您要汇款吗?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면서 해오셔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이 제품이 최신 상품으로 다들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A很受欢迎 A는 아주 환영을 받다 즉 A는 아주 인기가 많다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면서 문장을 뜯어보면요. 이것은 뭐뭐이다, 새로 나오다, 시장에 뭐뭐한 것. 그래서 아주 받다, 환영을 이러한 구조로 이것은 새로 시장에 나온 것이라서 아주 환영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这是新上市的,很受欢迎.这是新上市的. 很受欢迎 그렇죠? 잘한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힘을 내면서 어디서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要在哪儿通사 어디서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뭐뭐 하려고 하다 어디서 내리다 차 즉 어디서 차를 내리려고 하십나요? 이런 문장 구조로 어떻게? 要在哪儿下车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어디에 세워드릴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디서 차를 멈추려고 하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要在哪儿停车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우서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您平常用什么颜色的?
早餐从早上6点开始。 您要汇款吗？ 这是新上市的，很受欢迎。 要在哪儿下车？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교재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멋진 문장 몇 개를 더 만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저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저 잘 몰라요. 어떻게 사용할지라는 구조로 我也不知道怎么用。我也不知道怎么用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 편하게 골라보세요. 즉, 편하게 골라서 구매하세요라고 이해하는 请随便选购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세 번째, 공연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문장은요. 表演从晚上7点开始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의미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웠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